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오늘은 평붓으로 POP 예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글씨를 쓰실 두꺼운 스케치북과 평붓을 준비해주세요. 평붓은 이렇게 사각으로 생긴 디자인붓인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글씨의 용도에 맞게 붓을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컬러를 준비해 주세요. 일반 물감보다는 좀 진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포스터 컬러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연습하기 좋은 검정색으로 글씨를 쓸 거예요. 이렇게 붓으로 글씨를 쓰시기 전에 제가 앞에 올린 영상 중에 사각촉 매직 영상을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매직으로 기본 글자 모양을 대충 익히시고, 그 다음에 평붓으로 글씨를 쓰시면 더욱더 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씨를 쓰기 전에 선긋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붓의 전체 면적이 닿을 수 있도록 가로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똑같은 굵기로 그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로선을 그어주세요. 세로선도 가로선과 마찬가지로 같은 굵기로 최대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선으로도 한번 그어볼게요. 사선 방향으로도 이렇게 쭉쭉 같은 굵기가 되도록 그어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선에 살짝 곡선을 주어서 그어볼게요. 위쪽으로 둥글려서 곡선을 그어주시고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짧은 곡선을 그어보았어요. 세로 방향으로도 곡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선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반원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굵기가 되도록 붓을 평평하게 눌러서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붓끝만 닿도록 시작을 하고 붓을 돌리면서 평평하게 눌러서 그려줍니다. 나중에 이응자를 쓰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음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서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선으로 기울기를 주셔서 기역자를 써주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 서체에서 조금 변형된 반달체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기본 서체를 보여드릴게요. 기울기를 주셔서 이렇게 직선으로 같은 굵기로 그어주시면 되는데, 반달체는 이 기본 서체에서 살짝 둥글려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반달체를 한번 같이 써볼 거예요. 반달체를 배우시고 이 반달체를 직선으로 써주시면 기본 서체가 됩니다. 기본 서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각촉 매직 영상을 보시고 평붓으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붓으로는 반달체를 한번 써볼게요. POP 예쁜 글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체가 이 반달체거든요. 반달체 하나만 잘 익혀두셔도 앞으로 여러 곳에서 글씨를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음까지 이렇게 기울기를 주어서 써보았고요. 비읍도 기울기를 살짝 주시고 모든 선을 이렇게 살짝 둥글려서 곡선을 주어서 써줍니다. 시옷은 세로선을 그어주시고 중심보다 살짝 밑에서 가로선이 나오게 그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연습했던 이응을 두 번에 나누어서 써보겠습니다. 위쪽에서는 붓끝만 닿도록 해주시고 붓을 돌리면서 붓면이 평평하게 그려 만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지읒도 살짝 둥글려서 가로선을 그어주시고 밑에 시옷 모양으로 붙여서 써주시면 지읒 모양이 되고요. 치읓은 시옷 모양을 좀 더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그어주시면 치읓이 됩니다. 기역을 쓰실 때는 기역을 먼저 써주시고요.
안쪽의 가로선도 살짝 둥글어서 위에 가로선보단 조금 짧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티읕을 써볼게요. 티읕도 디귿을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디귿을 써주시고 가운데 가로선은 짧게 그어주시고요. 피읍도 둥글려서 가로선, 세로선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히읗 쓰는 거를 잘 봐주세요. 히읗은 이렇게 모자 부분을 두 개로 써주시고요. 밑에 이응자를 붙이실 때는 위에 모자 부분보다 조금 더 크게 이응자를 돌려서 위쪽은 가늘게, 아래쪽은 굵게 붓 전체면이 닿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을 한번 같이 써보았어요. 이렇게 살짝 글자의 획 모양을 반달처럼 동글려서 그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반달체예요. 자, 이제 모든 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응 보시면 위에는 가늘게, 밑에는 굵게. 키역도 둥글려 주었고, 이제 보시면 이제 형태를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 번 자음을 연습을 해 주시고요. POP에서는 자음이 가장 큰 크기이기 때문에 자음만 열심히 연습을 해 주시면 다른 모음과 받침은 저절로 잘 되시거든요. 자음을 꼭 여러 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 매직 글씨를 연습해 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요. POP 예쁜 글씨의 기본 구성은 자음인 초성이 가장 큰 크기이고요. 그 다음 중성인 모음, 그 다음 받침인 종성이 가장 작은 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음도 반달 모양으로 살짝 둥글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자음 연습을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자음을 크게 쓰시고 모음을 작은 형태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자음의 크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자음 연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나와 다를 봐주시면요. 자음과 모음이 딱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최대한 붙여서 공간이 뜨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가, 나, 다, 라까지 한번 적어보았는데 이번에는 모음 어를 붙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음을 써주시고요. 미음에다가 모음 어를 붙여주세요. 모음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둥글려서 써주시고 비읍도 이렇게 써보시고 여기에다가 어를 붙여서 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기울기 신경 써주시고 자음보다 모음을 더 짧게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시옷을 써보겠습니다. 시옷을 쓰고 어를 붙여서 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위쪽은 가늘게, 아래쪽은 붓을 눌러서 평평하게 맞붙여서 이응자를 써주시고 모음 오를 한번 붙여보았어요. 자음 밑에 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음을 살짝 올려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읒을 쓰고요. 지읒에다 모음 오를 붙여서 조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지읒자와 모음 오자가 딱 붙은 거를 볼 수 있으시죠? 이렇게 최대한 자음과 모음을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치읓을 쓰고 모음 오자를 붙여서 초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세로 모음처럼 가로 모음도 이렇게 위에 자음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키역을 쓰시고 이번에는 모음 우를 붙여서 쿠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 티읕을 쓰시고 이제 투자를 만들어 볼게요. 조금 위쪽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투 이번에는 피읕을 쓰고 모음 을을 붙여서 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음은 조금 짧게 위에 자음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써주시고요. 히읗을 쓰실 때는 이응은 위에 모자 부분보다 조금 크게 붙여주시고 모음은 히읗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음에다가 여러 가지 모음을 붙여서 써보았어요. 이번에는 받침이 없이 써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곡선으로 반달 모양으로 둥글려서 써주시고 이제 모음과 자음이 딱 붙은 거를 다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이제 세로 모음도 그렇고 이제 가로로 된 모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작아지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음 모음 쓰기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어를 한번 써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쌍자음 위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쌍자음은 받침에 들어가는 게 있고 이제 앞에 초성에 이제 두 개의 자음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받침이 들어가는 경우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제 가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래쪽에 비읍과 시옷을 붙여서 값을 써볼 거예요. 비읍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시옷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세요. 공간에 따라서 붓을 세워서 끝으로 가로선을 그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잃어버리다 할 때 잃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응에다가 모음 1을 붙이고 이제 밑에다가 리을과 히읗을 같이 붙여야 되는데요. 이제 리을이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선을 이렇게 붓 끝을 이용해서 가늘게 그어주셔도 돼요. 히읗의 위에 모자 부분도 가늘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달을 붙여서 디귿을 붙이고 모음 알을 붙여서 일타를 써보았습니다. 단어를 쓰실 때는 글자 하나하나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붙여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월을 써볼게요. 월, 뭐 1월, 2월, 3월 할 때 월을 써볼게요. 우를 먼저 써주시고요. 어를 이렇게 써볼 텐데요. 밑에 또 리을 받침이죠? 자, 이제 리을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한번 써볼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을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써주셔도 되고, 이제 앞에 일타처럼 저렇게 가로선을 얇게 그어주셔도 되고요. 이제는 계란말이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모음이 여이가 붙는 형태이죠. 리을을 써주시고 밑에 니은은 같은 굵기로 이렇게 써보았어요. 계란말이에서 마에다가 또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리을 받침 모양을 한번 잘 봐주세요. 마에다가 이번에는 물결 무늬로 리을 받침을 한번 써볼게요. 리을 받침을 제가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보여드렸는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까지 계란말이 써보았습니다. 받침까지 들어간 글씨에서는 받침이 가장 작은 크기인 거를 볼 수 있으시죠? 이렇게 초성, 중성보다 작게 종성 받침을 써주시고요. 이제 위에 자음, 초성 부분에 두 개의 자음이 들어가는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음 하나의 크기 안에 두 개의 자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작게 두 개를 붙여서 써주시는데요. 짬뽕을 써볼게요. 쌍지읒을 쓰시고 앞에 지읒보다 뒤에 지읒을 살짝 크게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적으셔서 중간선을 그어주시는데요. 자, 밑에 작게 이응까지 써서 짬뽕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치읒을 먼저 적어주시고 우, 기역, 축자를 적어주었고요. 축제, 축제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모음을 붙여서 어, 이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단어를 뭐 많이 적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쌍자음 위주로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리을 받침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를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쓰실 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려서 반달 모양으로 글씨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공간을 한번 봐주세요. 글자 사이에 공간이 없이 이렇게 한자 한자 딱 붙여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반달체로 문장을 한번 써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장을 쓰실 때도 앞에 단어 쓰기 했던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글자 간격을 많이 띄우지 마시고 문장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수 있도록 적어주세요. 이 문장에서는 리을 받침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리을 받침은 이렇게 곡선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 니을 받침은 앞에 니을 받침과 다른 형태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문구를 적어보았어요. 색깔이 있는 파스텔이나 색연필로 조금 꾸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파스텔로 간단하게 꽃 모양을 한번 넣어볼게요. 파스텔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문질러서 느낌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파스텔이 없으신 분들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사이펜 등을 이용해서 색감을 내주시면 좀 더 예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주변에 조금 꾸며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앞에 제 영상에서 매직 글씨를 연습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포스터 컬러와 평붓을 이용해서도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